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아까 네. 준비할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미국 증시가 상당히 올라줬지 않습니까? 네네. 뭐 그걸 약간 축하하는 의미에서 제가 의상을 네. 파티를 가는 의상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뭐 경제 재개가 활발히 일어나면서 미국 증시가 슬슬 이제 올라가는 듯해 보여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경제활동 재개가 여하튼 지금 주시장의 상승을 일으키는 전체적인 근본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시장도 지금 2000포인트 넘어섰고 오늘 드디어 이제 다우지수 그리고 S&P 500이 모두 의미 있는 선을 넘어섰습니다. S&P 500은 오늘 3000선을 드디어 딛고 일어섰습니다. 어저께는 이제 장주에 터치하고 밀렸었는데요. 3월 5일에 마지막으로 3000을 이탈하면서 내려갔고요. 그 이후 처음입니다. 그리고 두 달 반 만에 지금 3000선을 다시 회복했고요. 다우지수는 3월 10일 이후 처음입니다. 2만 5000선을 회복했고요. 나스닥은 아직 뭐 의미 있는 선은 이제 만 포인트인데 아직 좀 멀었죠. 러셀 2000도 3% 올라가고요. 오늘은 유가도 전체적으로 약간 소강상 좀 내렸지만 금값은 오늘 또 소폭에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섹터로 보면 금융주 섹터가 오늘 제일 많이 올라갔는데요. 금융주 섹터는 산업재, 소재주와 함께 경기 민감지 항상 선봉에서는 3대 섹터가 되겠는데요. 오늘 여하튼 금융주가 이틀 연속 강한 반등을 이어간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말씀드리지만 3000포인트와 S&P 500의 이동평균선 200일선이 같이 붙어 있었거든요. 결국 오늘 200일선도 돌파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200일선은 미국에서는 장기선이면서 경기를 나타내는 선이기도 하고 흔히 얘기해서 모멘텀 인덱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선이 넘어가면 주식을 사는 사람이 늘어나고 저선에 이탈하면 주식을 좀 떨어지는 아래쪽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걸 기준으로 다시 주식을 살려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과거의 경험이기 때문에 200일선을 그래서 얘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섹터별로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주에 대한 강한 반등이 지금 이틀 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저께 기억하시겠지만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JP모건이 지금 value price라는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싸다 얘기, 가치 있는 가격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JP모건이 오늘도 5.8%나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시티그룹이 어떤 상대적으로 싸서 그런지 어제도 더 폭은 컸는데요. 어제도 한 8-9% 올라갔고요. 오늘도 8.5%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행 업종으로만 구성된 순수 은행으로 보완성된 ETF가 있습니다. KB라는 섹터 ETF가 있는데요. 은행 업종 자체가 7%나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어제도 카지노, 라스베가스, 어트랜틱 시티에 있는 카지노 기업들이 어저께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어저께는 예상이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MGM 리조트가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주죠. 6월 4일 날 오픈한다고, 재개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MGM 하면 MGM이라는 리조트 있지만 워낙 여러분들 생각보다 훨씬 많은 그러니까 그런 큰 기업들이 브랜드를 한두 개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들 영화나 이렇게 무슨 미국에서 무슨 복싱이다 뭐 할 때마다 하는 큰 경기장을 갖고 있는 소위 뭐 MGM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벨라지오 하면 뭐 상당히 제일 럭셔리스한 이런 브랜드 중 하나인데요. 그것도 있고 뭐 뉴욕이라는 호텔도 있습니다. 뉴욕 이런 거 하면서 7-8개를 갖고 있거든요. 거기를 이제 라스베가스 호텔 카지노 오픈한다고 발표했고요. 어제도 급등했고 오늘도 2% 이상 오른 것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 되겠고요. 특히 보잉 같은 경우는 이제 737 맥스를 생산을 재개한다고 오늘 공식 발표하면서 오늘도 한 5% 정도 올랐다가 막판에는 한 3.5% 정도로 마감됐습니다. 네. 하지만 상대적으로 집콕주처럼 코로나19 그 사태 시기에 상당히 올라졌던 기업들이 최근에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약간은 주춤하면서 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이틀째 오늘 상대적으로 좀 쉬고 있죠.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다우라든가 S&P보다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거나 조금 약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나스닥 100 그리고 그 앞에서 제일 앞에 가 있는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페이스북이 어저께 시작할 때마다 사상 최고가였는데 이틀째 조정 그런 흐름에 보셔야 되겠는데요. 대표적인 것은 어제 줌 비디오 같은 경우죠. 화상회의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1.2%가 오늘 떨어졌습니다. 사실 줌 비디오 하면 저는 이제 이거를 썼고 그렇기 때문에 알지만 올 2월까지 줌 비디오를 아는 분이 대한민국에 별로 없었는데요. 요즘은 아마 여러분들 학생들이요. 대학교나 이렇게 다니신 분은 대부분 줌 비디오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일반화됐는데요. 여하튼 그런 값어치로 올라갔죠. 한 1% 떨어졌고요. 지난주까지 계속 사상 최고가 하던 게 쇼피파이 아닙니까? 2.2% 오늘 떨어졌습니다.
텔레닥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죠. 원격 의료에서 미국에 제일 앞서가는 기사 회사가 되겠는데요. 텔레닥도 주가가 이거 무지막지하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오늘까지도 한 3, 4일째 오늘 계속해서 좀 내려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아마존은 0.5% 내렸다고 크게 뭐 걱정하 유유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보시면 이게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아마존도 0.5% 오늘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유유하는 이 시장보다는 앞으로 네. 좀 활짝 웃는 이런 시장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의 네네. 시장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이거는 이제 여러 의견이 있겠는데요. 오늘은 시장이 이틀째 반등하다 보니까 내놓으라 하는 투자 전략가들, 구루들이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뭐 당연히 기자들도 물어보겠죠. 어떻게 보시냐 얘기하고 고객들도 물어볼 테니까 차례차례 몇 분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내셔널 시크리티의 수석 투자 전략가, 아트호건 하면 정말 명성 있는 그분 자체가 되겠는데요. 지금 시장을 전형적인 순환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주 중심으로 이런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올라갔다가 지금은 그동안 상대 경제활동 재개 기대되니까 좀 다른 쪽이 좀 올라가는 전형적인 순환매로 얘기하고 있고요. NK파트너스의 마이클 다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수석 투자 전략가급인데요. 시장에 대한 회의론이 엄청 많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귀에 못이 아껴 들었고요. 한국만 하더라도 5월 초에 어떤 기사 보셨는지 뭐 기억하시죠? 1700 갈 거라는 얘기. 그래서 뭐 대부분이 증권사고 제가 다른 코너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나라 주요 뉴스 채널에서 주요 뉴스로 나올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2000을 갔습니다. 그만큼 회의론이 많았지만 데이터들 경제 회복에 대한 데이터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소비자 심리 지수도 회복되고 그리고 하우징에 대한 그 집값 인덱스도 지수도 올라갔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모기지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집을 사면 100% 자기 돈 사 분도 있지만 장기 대출을 하는 건데요. 그게 지금 9주 연속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경제 지표들이 나오니까 이런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주식시장이 V자 회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JP모건은 어저께 이제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한 거를 같은 맥락인데요. V자 회복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와 유통주를 사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경기 민감 섹터들이 되겠습니다. 코엔의 CEO인 제프리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주를 매수하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은 은행주를 매수하면서도 은행주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이런 등등의 긍정적인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JP모건은 앞서 말씀드렸던 집콕주나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것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다른 지금 반대하는 것들이 오래 갈 수 없다라는 얘기하고 있다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요. 반대로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는 시장을 상당히 여전히 보수적으로 보는 건데 물론 긍정적인 시그널도 있지만 한마디로 아직 갈 길 멀다. 여전히 경고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은행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 마켓워치 기사를 보니까 어떤 네. 한 분석가가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뭐 대형 은행들이 배당금을 삭감할 위험에 놓여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은행에 대한 매력은 가장 큰 거는 역시 안정적이라는 것들. 그리고 리만 사태 때 워낙 대형 은행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상당히 이제 체질을 개선한 거죠. 그리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리만 사태 때는 워낙 일자리 잃고 집값이 폭락을 하고 그러니까 대출을 못 하니까 그걸 관련돼서 상품을 팔았던 은행이 문제된 거거든요. 복합적인 상품을 만들고 파생 상품에 또 파생 상품을 엮어서 무너진 것 대표적인 것이 리만 브라더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수많은 규제들을 하고 스스로 이제 자본금을 확충하려고 노력을 했고 물론 무너졌고 정부 자금이 들어갔죠. 그래서 그 당시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대주주가 결국은 워렌 버핏의 버크셔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CB를 사갖고 넘어간 건데 지금은 이번 사태가 딱 터졌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제가 아주 기가 아주 그 당시에도 코멘트 드렸는데 제이미 다이먼 회장과 불안 JP모건이나 주요 은행들이 뭘 했냐면 먼저 나선 겁니다. 첫 번째가 바이백, 자사주 매입을 중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살 수 있다. 자기는 살 수 있으나 지금은 자기네 주주도 중요하지만 고객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고객이 뭐냐면 고객 은행의 대출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전화하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 액티비전 블리지더드 회장이 직원들한테 만 명한테 전화번호 준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은행에 대출을 못 갚을 사람이 있는데 찾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은행에. 그리고 항상 열려있다. 그래서 지금 유예를 하거나 지금 안 갚더라도 그 패널티를 안 매기고 이런 걸 계속했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 은행에 미국에 저희 방송 해외에서도 많이 보시잖아요. 연락이 옵니다. 오히려. 지금 모기지 레이트 깎아주겠다고. 아니면 그 틈을 이용해서 다른 은행이 막 공략하죠.
1% 정도 내리니까 우리 은행 오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은행이 스스로 과거에 10년 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 지금 상당히 과거의 10년 전과 분명히 다르다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대로 모든 은행에 해당되진 않죠. 그리고 스트레스 테스트가 강조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디비던드를 못 줄 은행이 특히 지방은행이나 대형은행에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이미 다이먼이 어저께 선제한 겁니다.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자사주와 디비던드가 중요한데 자기는 자신감을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JP모건이 끌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디비던드를 그 배당을 축소할지 어떨지는 누구도 보장 못합니다. 그건 은행의 자기네의 결정인데 이것은 할 수 없죠. 재무 분석을 하셔야 되겠고요. 월가에서 인정받는 은행, 더 크고 더 좋은 은행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P모건 같은 경우가 지금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보셔야 되겠고요. 말이 나온 김에 금융업종으로 속해 있지만 대출이랑 상관없는 것이 블랙락입니다. 블랙락은 금융업종은 포함되어 있지만 대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ETF 같은 자산을 파는 거거든요. 자산 파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ETF가 올해만 하더라도 10년 동안 앞으로 25%까지 시장이 커진다는 관점에서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이요. 제가 봤을 때 어이없게 같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관심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누구보다 또 강하게 시장 상승을 전망을 했던 전략가가 8월까지 S&P 500 지수가 3,250을 50까지 상승을 할 거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S&P 500이 사실 3,000선을 탈환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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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은 이제 중요한 분인데 베를린 베니스트라는 분인데 이분은 저희도 몇 번 언급했지만 시장을 상당히 좀 불리시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두 명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월 때는 엄청 떨어져 3월 달에 폭락했을 때 시점에 폭락하고 그 다음날 나왔던 사람이 펀드 스트레스의 톰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 얘기했던 거가 4월 말에 2,800을 갈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다들 2,000 깨진다고 했는데 2,800 갔는데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시장을 다 맞출 수는 없고 다 틀릴 수는 없는데 어떤 분위기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맞추면 그 사람이 기가 좋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사람 의견을 더 보는데 지금은 톰리라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명이 베리 버니스트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스티펠 증권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데 그래서 오늘 따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분은 3월 19일 당시에 제가 그날도 방송했던 기억이 나는데 4월 말 지수를 2,750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게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톰리가 2,800을 해갖고 제가 속으로는 좀 얄밉다. 그 결국 50포인트 더 얘기하는 것 같고 더 하이라이트를 받은 사람인데요. 4월 말에 2,750을 제시했고요. 4월 18일 날은요 2,950으로 상향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단기 시장을 경고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8월 말까지 8월 말이면 지금부터 3개월이거든요. 3,250을 제시했습니다. 3,250은 지금 전체에서 보더라도 가장 높은 겁니다. 연말까지 해서. 그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셔야 되겠는데요.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상당히 회복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소비자에 관련된 소비자 심리 이런 것들 보여드렸죠. 서비스라든가 산업 PMI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제조업 PMI 발표 안 됐는데요. 이번 달 거 나오면 상당히 개선될 수도 있는 희망을 볼 수 있다는 수치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주식이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산업 지표도 이렇게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오면 이제 발표될 주당 이익의 어떤 개념이 지금 턴어라운드 할 거라는 얘기다. 그러면 똑같이 전망이 상향되면 PR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얘기라고 지금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어제 흥미로운 것은 3월 23일 그 저점 이후에 경기 민감주가 많이 반등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에너지도 엄청 올랐죠. 그리고 산업재 소재재 올랐는데 여전히 2월 고점 대비는 여전히 반등 하락폭이 워낙 아직도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지금 또 올라봤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전히 금융주 소재 산업재전 경기 민감주 플러스 에너지를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직까지 이제 오르긴 올랐지만 앞으로 더 오를 거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네 오늘 가장 큰 이슈가 될 뻔했지만 네. 기상 악화로 연기가 됐던 스페이스X 저희 참 생중계하려고 준비 많이 했는데 네. 너무 아쉽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새벽부터 제일 첫 번째로도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5월 30일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일요일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스페이스X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많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간다 그래갖고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날씨가 좀 안 좋았던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뭐 한국 시간을 보면 5시 한 10몇 분 한다 그러다가 30몇 분 한다 그러다가 이제 연기돼갖고 일요일 날인데요. 중요한 것은 제가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이 부분 설명드리겠지만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우주 부대가 처음으로 발주를 시작했다. 이것도 팩트거든요.
그러니까 팩트가 체크돼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더 할지에 대한 계획을 딱 총사진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겠고요. 이거 관심 있으신 분은 순수하게 우주, 그러니까 그 어떤 군사적인 무기랑 상관없이 순수하게 그런 관련된 거, 우주 산업만 한다면 ETF가 UFO라는 게 있습니다. UFO. 이름도 뭐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요. 이게 거래가 좀 활발한 건 아닌데 작년에 처음 상장된 게 있겠고요. 사실 그걸 포함해서 그 방위산업까지 다 포함된 거가 ITA라고 있습니다. 이거 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주항공 방위산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늘 다 주가 올라갔거든요. 물론 스페이스X 때문에 올랐다기보다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랐겠죠. 그래서 그런 건 있겠고요. 테슬라는 잠깐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확인되지만 테슬라랑 스페이스X랑은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주주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주주가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자동차 광고 엄청 보시잖아요. 그 수많은 기나 보시는데 여러분 테슬라 TV 광고 보신 적 없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테슬라가 광고를 안 하거든요. 그런 일반적인 광고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미지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테슬라는 오늘 주가가 오늘 여전히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죠. 저 자체가요. 근데 하여튼 약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판매 가격 이날 오늘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제품별로 하겠고요. 그리고 모델 S나 X를 슈퍼차지에 사는 거를 이제 돈을 받겠다 얘기하고 했었는데요. 관련해서 하여튼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하면 이 주요 아이비 중에 최고로 높게 보는 사람인데요. 600에서 $800 목표 주가 올려놨고요. 표현이 재밌는데 하여튼 그대로 제가 돌려서 제가 의역해드리면 회사를 둘러싼 이제 큰 폭풍우가 좀 물러서고 있다, 거치고 있다 하면서 여전히 뭐 스트롱 바이를 얘기하고 있네요. 네,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